산을 찾은 주인공. 두려움과 실수의 고통 속에서 싸워야만 했지만 프리러닝을 하는 시간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는 유현 씨. 그래서 그에게 있어 프리러닝은 하루를 살아가는 산수와도 같다는데요. 내년에 프리러닝 세계 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제가 참가해서 우선 1등을 하는 게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프리러닝이라고 하면 황유현이라는 이름이 나오게끔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프리러닝의 고유명사가 되는 그날까지 예비 세계 최고 프리러너 황유현! 넘어지고 지쳐도 달려라! 화이팅! 야, 오늘의 주인공 정말 대단합니다. 남자들이라면 저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 운동신경도 좋아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소공포증도 있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 다리가 후들거리네요. 네. 아, 예. 저도 정말 겁쟁이라서 보기만 해도 막 멀미가 나더라고요. 이게 운동신경도 운동신경이지만 저 정도 실력을 갖추려면 이 노력과 열정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도전하는 젊음과 열정 정말 저희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휴가도 막바지인 것 같은데요. 올 여름 계곡에서 물놀이만 즐기셨다면 좀 억울해하실 수 있는 소식입니다. 계곡에서 금을 주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디인지 강원도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최고의 귀금속, 바로 금인데요. 이 세상에 최고의 값어치겠죠? 재테크 용도랑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꼭 태양 같아요. 금은 금광에서만 나온다는 편견은 버려라! 이제는 물속에서 금을 잡을 수 있다. 특별한 방법으로 금을 잡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보는 여행, 고고고! 특별한 비밀을 찾아온 곳은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정선. 시원한 계곡에서는 여느 곳과 다르지 않게 낚시를 즐기거나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죠. 네. 그런데 이때 등산객이라고 하기에 조금 수상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계곡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방에 튀어나올 정도로 커다란 물건의 정체. 도대체 뭔가요? 접시 드시고 계시고. 아, 네. 이 손잡이도 있고. 아, 네. 이거 뭐에 쓰는 건데요? 이거 말씀하셔도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풍기는 포스부터 남다른데요. 혹시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뭐 더 귀한 걸 잡으러 가죠. 귀한 거 잡으러 간다더니 다리 위에 서서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빛 한번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아. 아니요, 그 포인트를 찾고 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계곡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물속만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 투성인데. 빠지겠어요. 어머, 총각! 그 자세로 있다가 허리 훅 휘겠어요. 부탄다, 허리 아프게. 되시겠어요? 계곡에서 금을 찾는다고요? 아우, 혼자 보지 말고 같이 좀 봐요. 계곡에 숨겨진 금을 찾기 위해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되어 있는데 어? 뭔가 반응하네요? 그럼 여기에 뭐가 반응하는 거예요? 고철이나 옛날 오래된 못이나 뭉쳐져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첨단 장비와 각종 도구들을 이용하여 계곡 바닥에 모래를 끌어모아 금을 찾고 있긴 한데 정말 금이 나오기는 하는 거예요? 흔들고 돌리고 이러면 진짜 금이 나와요? 아까부터 금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의심이 싹 트는 그 순간 갑자기 어디 가요? 어디 가? 금 같다. 아, 금이다. 어디요? 어디? 진짜 금이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숨기지 말고 같이 좀 봐요. 저기 반짝반짝 노란 게 우리가 찾던 그 금인 거 맞죠? 깨만큼 있어요. 계곡이나 하천 바닥 밑에서 발견되는 금은 사금으로 금광석이나 석영 등에 같이 붙어있는 금속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저게 정령 금? 여보, 우리 금캐러 가자. 꽤 있어요.